대륙군부가 이번에 영폭도 부근에서 지난해 이것과 다시 군사적 도발을 가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대자연계적 구상에 따라 영평도를 마주한 용해도 부근에서 간섭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출판 보도물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으며 적들 자신도 용해도 부근에서 자주 울리는 폭음이 간섭지 건설을 위한 발파 소리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파 소리를 무작정 포사격이라고 우게 되면서 우리에게 포사격을 가해온 것은 로봇적인 군사 도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그들이 불순한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조성되고 있는 대화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북남 관계 개선이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옹계려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을 면치 못할 추악한 범죄의 흉계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평화를 교란하려 하여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 둘이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수 없으며 우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발악할수록 평화적 건설의 발파 소리를 보란듯이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 것입니다. 괴뢰 군부 호종관들이 우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불무슨 강변을 하고 있다고 떠드는 것은 저들의 소품짜리 모략국의 진상을 가리우고 부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첨단 탐지 정보수단들이 가동되는 과학의 시대에 사건의 진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맥주에 반공하고 모략소송을 연출해낸 남순 군부의 행위는 그야말로 웃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희비극입니다. 적들이 저런 치졸한 모략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안으로는 간첩단 사건이요 암살음모 사건이 하면서 국단한 반과국 대걸 분위기를 거치하고 밖으로는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의 명분을 조성하고 이미 시각에 북침정지의 구실을 마련해보는데 지루도 같습니다. 사실들은 괴뢰군부 허전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사회의 관계 개선도 우선 만도의 평화와 비핵가정의 그 어떤 전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선 괴뢰 허전강들이 대세 흐름을 내면하고 대결과 전쟁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그로부터 차려질 것은 민족의 주로만 심판과 전국적인 판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는 계남계의 5029와 같은 북침전쟁 각본을 꾸미고 무시를 위한 합동군사 연습을 추구하면서 얘네들은 무모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라고 내면 미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실로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과 같은 북침전쟁 책동을 당장 중지하는 것으로서 대화와 평화에 대한 자기의 진정성을 국제사회 앞에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